인센티브를 적용받았는데 지금 또다시 그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상황에서 그 특화 설계 비용을 분양가에 태우는 소비자들에게 전개시키는 이 문제는 가장 낮은 게 3억 9천만 원 후반이에요. 그리고 조건을 보면 계약금이 20%인데 6개월 이내에 대략 8, 9천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이 보통 할 때는 나는 전부터 무주택이야. 태어날 때부터 난 주택이 없었어.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주택 수를 따지면 30세 미만은